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킨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콧 거틀립 전 FDA 국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definitive proof,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면서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이 정황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부에 whistleblower,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즉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이 정권이 뒤집히지 않는 한 관련한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FDA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 발생설에 확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설 또는 자연 발생했다는 설 아직까지 뭐가 정확한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스튜디오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앵커님, 고무님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뭐 극복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또 루머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중국의 뭐 실험실에서 시작이 됐다, 뭐 박쥐에서부터 시작이 네.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면 여기에 답이 나왔을 건데. 네. 뭐 WHO도 지금 현장 조사를 했고요. 네.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특집을 달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연구원 3명이 이제 병 어떤 발병 그런 조짐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첫 환자 나온 건 12월 8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조사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사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밝혀내기 어렵고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조차도 발견하기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암살범이 누구냐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하는데 이제는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원에 대해서는 계속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변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지금 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스콧 거틀립 FDA 전 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백신과 이 치료 그리고 앞으로 이걸 극복하는 데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2년 만에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폭증을 했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조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트윗은 2시간 전인데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은 아주 경이로움과 경외의 순간들 wonder and awe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면서 유너티 21이 찍은 최근의 우주 비행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사진도 함께 보시면요. 이런 사진을 트위터에 함께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우주의 모습을 내년 초에는 계획대로라면 우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억 원의 우주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데 자, 우리 증시도 어제 우주 항공주들 다른 이유긴 하지만 함께 들썩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고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뭐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이 우주 항공 뭐 우주 여행 아니면 뭐 6G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우주 테마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6G라는 새로운 통신의 네트워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2년 만에 2019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첫 우주 비행에 이제 성공을 하고 네. 이 다음이 바로 이제 상용 그러니까 돈 주고 그쵸. 표를 산 사람들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리차드 브런슨이 이제 직접 탄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네. 현재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한 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명이 벌써 예매를 한 상태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왜 요새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하는데 그러니까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르테미스 달에 2024년도에 달에 지금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가고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제정이 되려고 그러냐면요. 스페이스 로가 지금 우주 기본법이 지금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 유엔에서 우주 조약이라고 만든 거 이후에는 하나도 된 적이 없고요. 현재 뭐 가장 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1979년도에 나온 유엔 결의문인데 우주에 관한 상업적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걸 비준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장 핵심은 우주에 관한 기본법을 누가 주도적으로 만드느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지금 세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주에 관한 기술은 뭐 평가를 해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앞섰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발끈해서 지금 열심히 다시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진짜 물밑 전쟁, 공중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업적인 성공은 항상 이런데 기준을 정하는데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수중전, 공중전, 이제 우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 패권 누가 잡고 이 아까 말씀해 주신 우주 기본법도 우리가 또 몰랐던 뭐 새로운 지식이고 이슈였습니다. 우주 기본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과연 누가 패권을 쥐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미국의 연준에서도 이 가상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인터넷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lternate Payment Systems, 대체 결제 시스템은 잠재적인 사기, fraud 같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네요. 반면에 디지털 달러는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데 A new type of central bank,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화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함께 들어보시면요.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 자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safe central bank money, 안전하고 각종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CBDC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연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스튜디오의 의견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 CBDC와 역시 뭐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나라 지금 말할 거 없이 한국에 한국은행이 8월부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지금 디지털 화폐를 실험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되는데 뭐 발행을 목적으로 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동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에서 4년 전부터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고요. 네. 이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뭐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셀러먼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